순천시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이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면 시민의 삶과 생활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과 강진, 목포, 우리원 등이 병상 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여수시의 상황인식이 아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규제에 앞서 구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션들이 면적 규모 이하, 그다음에 층수 이하의 그 건물들로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 MBC 여순특별기획 증인, 억울하게 처형당한 14년대 군인의 딸을 만나봅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그리며 대전의 처형 현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박기덕 씨입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가 있으려고. 영원이라도 같이 아버지 손잡고 다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시골마을에선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시골마을 입구에 설치된 임시통제소. 방호복을 입은 시청 직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8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이후 진행된 진단검사에서도 주민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상산마을은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거 노인 등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제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은 모두 3명. 이 가운데 한 학생의 가족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은행 직원들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사우나와 식당, 시골마을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고 이젠 가정과 학교까지 심각한 전파 위험에 노출된 상황. 어제 하루에만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누적 확진자도 130명을 넘어서자 결국 순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면 시민의 삶과 생활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생활권이 같은 인근 광양에서도 PC방 등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의 확진자용 병상 이용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6시 기준 31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순천과 광양, 나주, 목포 등에서 지역 감염자 20여 명이 추가로 발생해 목포시 의료원과 강진, 순천의료원, 조선대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두 자릿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함이 계속되면서 순천과 강진, 목포의료원의 병상을 50병상 더 늘리고 나주 한전 KPS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예술랜드 불법 개발 사건을 계기로 관광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경관지구를 지정해 난개발 문제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여수시 말대로 경관지구만으로도 정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숲이 파헤쳐지고 갯바위는 시멘트로 뒤덮였습니다. 예술랜드 리조트가 불법 개발까지 서슴지 않은 현장이 드러나면서 여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다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 실태 조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논란 일자 여수시는 대책 마련 대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지정한 경관지구를 언급하며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주장은 사실일까?
여수시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해 면적과 층수를 제한해 난개발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면적과 층수 제한은 난개발 방지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환경운동가들의 입장입니다. 작은 건축물을 여러 채 지어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펜션들이 면적 규모 이하, 그다음에 층수 이하의 그 건물들로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수시 돌산도가 난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그 제도가 아무 효용 없다. 실제로 돌산 지역 곳곳에서는 여러 채의 작은 펜션동들이 모여 대규모 단지를 형성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조례를 지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경관지구의 건축물들의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돌산 지역 해안 일대의 숲은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고 해안가마다 펜션들이 늘어서면서 길을 따라 해안 경관을 감상하기가 어려운 상황. 취재해보니 지난 6년간 여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이 반려된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경관을 해쳐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경관심의가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경사도를 22도로 낮춰 개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2도 기준은 다른 동부권 시군과 차이가 없으며 전남 서부권 도시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규제입니다. 반면 난개발 대책위가 열린 경기도 용인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본래 25도였던 기준을 20도까지 강화한 바 있습니다.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여수 관광 난개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여수시 정량동 여수 국가산단 도로에서 탱크로리와 컨테이너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전도돼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탱크로리 속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순천의 한 공원으로 운동을 나온 여성을 차로 납치해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7살 남성 2명을 어제와 오늘 충남 보령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척 사이로 훔친 차를 판매하기 위해 순천으로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선박 내에서 중국인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베트남 국적 48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하다 의견이 충돌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선장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이 벌어진 곳입니다. 여순 사건과 제주 4.3 관련 수감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당시 14연대 소속 군인이었던 박규덕 씨 아버지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며 대전으로 털을 옮긴 박 씨의 이야기를 조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달달이 바꿔서나 교도소 맨날 며칠 공기가 확산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 먹어도 배가 고픈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만주 사관학교를 나온 박규덕 씨의 아버지는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기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봉기 당일인 19일 밤, 박 씨의 아버지는 휴가를 나와 본가인 광주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로 복귀하던 아버지는 14연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잘했지 더 자고 가거라니까 안 됩니다. 내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가셨어. 근데 이렇게 또 아버지 또 올게. 또 올게. 잘 있어. 아버지 또 올게. 잘 있어. 그랬는데 강주에서 잡혀버렸어. 강주에서 차를 타고 가려다가 강주에 잡혀버렸어. 그 후 1년 동안 가족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도 경찰들은 수시로 집에 들이닥쳤고 온 가족은 모진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서가 저 10분 거리밖에 안 돼. 그런데 끌려가고 지식이 두드러 맞고 왔어. 빨갱이 집이다고. 아, 찍혀갖고 뭔 일만 씹어 우리 집 온다니까 경찰들이. 그래서 그 생각도 울지 마라. 우리 집 동 다 뒤져. 신도 안 벗고 막 구나 신고 막 다 뒤져. 지금들 만들. 1년여 뒤 아버지가 대전형무소에 잡혀있다는 소식이 기적같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면회가 허락된 건 단 두 번뿐. 아버지는 1950년 6월 대전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박 씨의 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산가족 만날 때 친정 엄마 그때 텔레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집 가서 난색이고 봤더니 누가 없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죽기는 죽느냐. 저리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이다 그러고 난색이를 봐 거 가서. 지난 2015년 박 씨는 광주 고향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묻힌 대전 산내 골령골 인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약 7천 명의 희생자가 잠들어 있지만 지금까지 고작 52구의 유해만 발굴된 골령골에서는 올해 9월 말부터 다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구가 추가로 발굴됐지만 이리저리 흩어진 채 발굴되는 뼛조각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여전히 주변을 떠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박 씨는 매달 꾸준히 발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돼. 죽으면 여기다 뿌려주라 그다음에. 내가 나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가 있으려고. 영원이라도 같이 아버지 손잡고 다니고. 8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느덧 80살이 된 박귀덕 씨. 한 많은 세상을 살아온 박 씨에게 특별법 제정은 그 무엇보다 간절한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유족들을 맹예회복을 완전히 시켜주면 좋겠어. 그것이 소원이야. 다른 건 소원이야. 그걸 완전히 시켜주고 널리 알려갖고 이렇게 무한 사람을 학살을 시켰다. 정부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 안 그래?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디다 대고 말을 해.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10월 무역 수지가 수입이 크게 줄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3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이 24.5% 줄면서 무역수지는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은 물론 수입이 크게 줄어든 무역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4조 5천억 원 규모의 5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남도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세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개 사업 1천억여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김용군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정례회를 통해 주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광양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1조 100여억 원을 대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조례안 30여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이어갑니다. 또 이번 달 26일부터 사무감사를 진행해 행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어촌 특화 상품을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통합망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화태 등 도내 18개 어촌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이 현지 가격으로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어촌 직거래 통합 사이트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운영합니다. 도는 소포장이 어려운 어촌계에 대해 협력업체를 거쳐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포장 배달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여수, 순천, 목포, 나주시 등과 합동으로 인터넷 취업 포털 잡코리아를 통해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교통 관련 16개 단체가 마스크 기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교통 관련 16개 기업 단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 운동에 동참해 4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탁된 마스크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